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심 속 자연 갤러리 트리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마는 전에 짧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하드메이프 원목 도마인데요. 오늘은 하드메이프 원목 도마에 대한 소개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하드메이프에 대해 도마로서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특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하드우드가 자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원목 도마의 표본을 삼고 있는 원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하드메이플의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원목 도마의 소재로 좋은 원목의 기준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또한 전에 원목 도마 고르기 영상에서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원목의 경도와 수관인데요. 첫 번째로 원목의 경도라고 한다면 보통 원목 도마의 강도를 말할 때 장카 경도의 수치를 이야기하는데요. 강도와 경도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목 도마의 강도를 지정하는 장카 경도는 찌그러짐과 마모에 대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건데요. 측정 방식은 원목을 두고 강철공을 눌러 직경의 절반까지 들어가는 힘의 양을 측정하여 그것을 수치화한 것이 장카 경도입니다. 표기는 파운드 포스로 사용하는데요. 알기 쉽게 몇 가지 원목의 장카 경도를 알아본다면 우선 오늘 소개해드리는 하드메이플은 1450이고요. 화이트호크 1350, 월넛 1010, 너도밭나무 1300, 자작나무 1550, 올리브 2690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원목도마의 적합성으로 볼 때 900에서 1800 정도의 수치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정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꼭 이래야만 한다고 정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무른 나무는 칼자국이나 칼폐임이 많이 발생되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도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너무 강한 원목은 칼을 부딪히기도 하고 손상시키며 손목에도 좋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를 오랜 시간 사용해오면서 경도 수치에 따른 적합성 기준에 대한 파일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관인데요. 수관은 말 그대로 원목 안에 물이 흐르는 통로를 말합니다. 이 수관은 오픈그레인과 오프그레인으로 표현하는데요. 오픈그레인은 말 그대로 넓은 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관이 넓을수록 수분을 많이 먹으며 그로 인해 원목의 변형 또는 음식물이 좀 더 잘 배기도 하고 세균 오염에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원목도마는 오프그레인으로 수관이 좁은 원목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관 부분에서 하드메이플을 이야기해 본다면 우선 하드메이플은 수관이 좁고 조직이 굉장히 치밀한 원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배임에도 강할 뿐더러 세균에 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다 라고 많은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치밀하지 못한 원목은 그만큼 오염이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그대로 침투하기에 그것이 쌓여 세균에 더욱더 노출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원목 도마로 적합성을 따질 때 보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드메이플은 이 두 가지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적정 수치에 있기 때문에 하드메이플을 많은 곳에서 추천하는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원목들은 꽤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하드메이플은 저 두 가지의 적합성 뿐만 아니라 조직, 밀도, 탄력까지도 고루 갖춘 원목이기 때문에 원목 도마로 좋은 원목 하나만 꼽으라고 했을 때 많은 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하드메이플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두운 빛깔의 도마를 좋아하신다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만큼은 최고이기도 하며 하드메이플의 밝은 빛깔과 무늬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매력을 갖고 있는 고급 수준임에는 분명한 원목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리스트대로 원목 도마를 보신다면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원목 도마의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독성이나 중독물질 혹은 알레르기 성분이 있지는 않은지, 특성은 좋지만 원목 도마로 제작하기에는 너무 작은 사이즈가 아닌지, 혹은 원목 도마로 제작하기에는 너무나 고가인 원목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원목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죠. 찬반 여론도 끊이지 않고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오가도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특성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나무입니다. 오늘은 하드메이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원목 중에 어느 정도는 골라내실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3D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으시진 않지만 3D의 구독자님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